카카오와 호반 건설이 홈 IoT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카카오와 호반 건설은 15일 서초구 호반 건설 본사에서 김태빈 카카오 AI 사업 총괄이사, 김대현 호반 그룹 미래 전략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사는 이날 업무 협약을 체결하면서 호반 건설의 호반 서밋 베르디움 아파트에서 카카오의 통합 인공지능 플랫폼 카카오 아이를 적용합니다. 스마트홈 시스템이 빌트인으로 설치돼 입주자들은 집안에서 IoT 기술로 각종 가전제품을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대화형 스마트홈 서비스를 통해 음성 명령만으로 냉난방과 조명, 엘리베이터 호출 등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홈 앱 설치와 연동을 하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통해서도 메시지 제어가 가능합니다. 음악 서비스 멜론과 날씨 정보, 일정 관리 등 카카오의 다양한 서비스와 콘텐츠도 스마트홈 서비스와 연동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 2017년 포스코 건설, GS 건설에 이어 지난 3월 HDC 현대산업개발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주요 건설사들과 함께 스마트홈 생태계 확산에 나서는 중입니다.